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는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너희들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할 거야? 나? 집에 있을 건데? 집에서 뭐 할 건데? 맛있는 것도 먹고 TV도 보고 스마트폰 게임도 해야지. 너는? 집에 있을 건데? 집에서 뭐 할 건데? 나? 맛있는 것도 먹고 TV도 보고 스마트폰 게임도 해야지. 아, 맞다 맞다, 너희 같이 살지? 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재밌는데 놀러 가자. 어디? 짜잔! 이것 봐라. 너도 일요일에 우리랑 같이 갈 거지? 나? 아니, 나는 항상 주일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 뭐? 임마누엘 교회? 그런데 왜 가? 우리랑 여기 가서 같이 놀자. 야, 뭔 소리야?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뭐? 교회가 재밌다고? 아, 그럼! 교회에 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그래서 난 주일이 제일 기다려져! 야! 아니, 교회에서 대체 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냐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냐면 말이지. 세상을 보면 크고 대단해 보여요. 우리는 작고 약해 보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해 보이는 렘넌트를 통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요. 이게 뭐야? 여긴 어디지? 갈렙! 갈렙! 거기 그대로 계시오! 아, 나 그래, 여수와 친구 갈렙이지! 자자, 이곳이오! 여기가 바로 우리 지도자 모세가 알려주신 가나안 땅이요. 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살펴봅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자, 다들 가나안 땅은 잘 살펴보고 왔느냐? 예! 다녀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본 그 이야기를 한 명씩 말해보거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었습니다. 우리의 과일은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큰 포도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또 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니요, 그곳은 갈 수 없어. 같이 받지 않소. 우리가 메뚜기라잖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은 다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렘넌트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정탐꾼들 보냈잖아. 몇 명을 보냈냐면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을 모세가 보낸 거야.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12명 대표들 아이들 다 모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어? 삼무아?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름 뭐라고? 아까 갈렙이었지. 아빠 이름 여분네래. 그러면서 뭐라 됐냐면 라부의 아들 발디오. 오, 발디? 이름이 발디야. 눈의 아들, 아빠 이름이 눈이야.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 호세아가 여호수아야. 오, 그러면서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다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12명. 하, 자, 우리 12명입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12명의 아들들이 다 간 거야. 가가지고 자, 가자 가자 가서 쭉 본 거야. 쭉 봤더니 세상에, 어? 대단하다. 가나안 땅 여기 성읍이 크고 여기는 엄청난 곳이야. 어? 근데 거기에 사는 거 보니까, 어? 그날 과일이 있는 거. 과일 아까 봤지? 과일을 가운데, 이야, 과일이 왜 이렇게 커? 진짜 가나안 땅은 저 꽉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뭐라 돼 있는지 알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포도를 나뭇가지 해가지고 가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대. 우와, 포도 크다. 이렇게 들고 온 거야. 여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이 열려요. 야, 가나안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들어가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키가 엄청 커요. 고인이에요, 고인. 얼마나 크냐면 그 사람들 옆에 가니까 우리는 아까 뭐 같다 그랬어? 메뚜기 같아요. 그 사람들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니까 우리는 요만해 보여.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누가 그랬냐? 10명이 그런 거야. 아까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 못 들어가. 우리 요만하다니까. 그 사람 엄청 커. 아까 포도도 봤지? 여기 포도 봐봐.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포도 이렇게 커. 거기는 거인들이 안악 사람들이 산대. 안악 사람들 엄청 큰. 성경에 보니까 신장이 컸다. 키가 엄청 큰 거야. 우리를 못 들어가요.
이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은 거야. 왜? 아까 12명 그 아들들이 가서 10명이나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하면서 밤새 울었대. 성경에 아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망한 거야. 모세 우리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됐지. 우리 애굽에서 불러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 사람들이 밤새 우는 거야.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다시 노예가 될 거야. 그때 딱 두 명, 아까 그 12명 중에 두 명이 말한 거야. 그 두 명의 이름이 뭘까요? 뭘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이 두 명의 이름 뭘까? 한 명이 뭐야 이름? 갈렙이고 또 한 명은? 두 명이 뭐라 그랬냐? 두 명이 듣더니 이런 거야. 일어나가지고 성경 보니까 옷을 찢어버렸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 갈렙이 뭐랬냐? 아닙니다 이랬다니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해볼까? 시작. 우리 렘넌트 뭐랬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나도 같이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뭐랬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습니다. 두 명을 그렇게 본 거야. 아까 열 명은 와 대단하다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거든. 세계복음할 땅.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울다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했을까? 아 맞네 이랬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열 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든 거야. 왜?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을 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사람들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까 12명 중에 그 10명도 봤지. 다 같이 봤지. 근데 10명은 사실대로 본 거야. 키가 크고 성읍도 대단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봤지만 사실을 본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본 거야. 여러분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봤더니 아니야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10명 아들들이 돌멩이를 들고 여호수아 갈렙 바른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앙한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어갔어. 다 같이 가서 봤지. 며칠 40일 동안 봤지. 그런데 아까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 몇 명이었어? 12명 중에 10명이지. 그래서 하나님 뭐랬냐? 10명 10명이서 40일 가가지고 불신앙하는 거 봤지? 하루당 1년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그거는 자녀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 부모님들은 속지 마세요. 다른 말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꼭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한테 그 전달해야 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나는 237 나라 살릴 렘넌트다. 손 내리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고. 아까 봤죠?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불신앙하고 사람들 속게 만들고 그 10명들이 말하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이제 못 들어가네. 그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속이는 말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잖아. 그렇지만 오늘 부모님들이 그래 여기 있는 렘넌트들 세계보험 렘넌트다 언약 붙잡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보았지만 2명의 렘넌트는 영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영적인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나는 세상 살릴 하나님의 망대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다섯 가지 확신을 오려 붙여보아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